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태민재는 자신이 군대에서 이 한바탕 한 뒤에 또 베이징이 태안문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잖아요. 하지만 그 태안문에서 4km 떨어진 쨍구오문이란 곳에서 지프차는 멈췄답니다. 그러자 태민재는 할 수 없이 다른 차량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. 그는 이 큰 길 한복판으로 쭉 나와서는 자동 소총을 쫙 들고 막아섭니다. 네, 그러자 그의 맞은편으로 다가오던 택시는 끼익 하고 멈춰서는 겁니다. 네, 왜냐면 이 조금만 더 다가가면 이놈이 그냥 택시 안에다 난사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. 뭐야 이거? 이거 무슨 일이야? 아니, 큰 길 한복판에서 군인이 자동 소총을 쫙 들고 서 있니? 에라이, 그럼 이 택시는 줄게! 하고는 택시를 멈춰두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어라? 그냥 이렇게 가니? 야, 형님이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런 거다 이놈아! 하고는 빵! 하고 한 방을 먹여서 즉사시켜버립니다. 아? 그러자 그 뒤에 차량들도 다들 그 택시 뒤에다가 멈추고는 냅다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. 뭐야, 니네도 뭐 다들 죽고 싶어 환장했니? 태민재는 그 큰 길 한복판에 서서는 자동 소총으로 탕탕탕탕 하면서 그냥 한 방에 한 명씩 쓸어 눕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때마침 출근 시간이어서 이 자전거 부대가 한 무리가 쫙 하고 달려오고 있었는데요. 태민재는 그쪽에도 대고 그냥 한 방 한 방씩 점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냥 한 방에 한 명씩 자전거에서 이 뒹굴어서 떨어지는 거죠. 그러자 이때 왜? 앞에 범죄자는 들어라. 지금 당장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. 아니면 즉시 발포한다. 네, 때마침 경찰차 두 대가 도착했었고 이 태민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였답니다. 야,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? 어이, 니네 내 누긴지 아니? 내 중국의 최고 전투력 중에서도 에이스다 이놈들아. 아니 근데 그러한 쓰레기 권총 갖고 뭐 내보고 무기를 버리라고? 태민재는 대뜸 택시 위로 몸을 숨기곤 땅땅 하고 점사를 해댑니다. 네, 그러자 이런 실전 경험이 없었던 경찰들은 그냥 또 쏘는 족족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데요. 이러한 아둔한 경찰들은 대충 뭐 차문 뒤에 숨은 놈도 있었고 또 자동차 유리 뒤에 이 다 보이게 몸을 숨긴 놈도 있었답니다. 그러자 태민재는 천재 사격술과 그 81식 자동 소총이 기가 막히는 조합으로 그냥 쏘는 족족 이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이어서 1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곳은 대사관 지역이잖아요. 이런 외국 대사관이면 보통 군인들이 이 소총을 척 잡고 지키고 있잖아요. 네, 그러자 이놈들도 자신이 소총을 들고는 이 부랴부랴 달려왔답니다.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태민재 그 강력하고 정확한 총알에 의해 다들 그냥 머리를 맞아 즉사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것은 뭐 사격술이 문제였을까요? 네, 뭐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이러한 대사관 문 앞에서 이 지키는 보초병들이 소총에는 그 탄약이 한 방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한 방을 쏘고 나면 태민재는 점사를 당하기를 그냥 기다릴 수는 밖에 없었죠. 이렇게 태민재는 또 수십 명을 죽이게 되자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. 이놈이 깊숙한 곳에 이 숨어 있었던 악마의 본성이 깨나서 그냥 막 흥분되는 거죠. 그러한 그의 눈에는 이 달달해 보이는 먹잇감이 하나 포착되게 되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그곳을 지나던 44호 버스였답니다. 이 버스 번호도 우연하게도 죽을 사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요. 이 버스는 이러한 제일 아짜짠 시각에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다고 합니다. 그 시대의 버스들은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말입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택시기사 놈은 지 혼자 살겠다고 그만 손님들이 그 내릴 가운데 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혼자서 앞문으로 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. 네, 그러자 이미 그 살기로 이 눈알까지 시뻘겋게 충혈된 태민재는 그걸 놓칠 리가 없었겠죠. 버스를 향해 그냥 타다다다랑 하고 그냥 난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. 태민재는 이제 더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정신이 아니겠죠.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반항할 사람들이 없게 되자 이 숨어있었던 차량 뒤에서 척 걸어 나옵니다. 그리고는 눈에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그냥 땅땅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.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사신이었다고 합니다. 보도에 나온 것만 이 75명이지 사실 엄청나게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한 외국 깃발을 꽂은 외제 승용차가 이쪽을 향해 척 지나가
하고 있었답니다. 네, 이 차량은 이란 대사관이 비서실장이 차량이었는데요.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차량이었죠. 이 차량은 그냥 그렇게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느슨한 속도로 척 지나가고 있었답니다. 하참, 어이가 더웠네. 뭐 외국 깃발을 꽂고 있으면 내 못 쏠 것 같니? 태민재는 그 차량 기사를 향해서 땅 하고 한 방 먹입니다. 그러자 이 차량도 또 곁에 땅 하고 부딪히면 멈춘 거죠. 태민재는 81식 자동 소총을 척 메고는 그 차량으로 어슬렁 어슬렁 다가갑니다. 어이, 니는 뭐가 그리 당당해서 내 앞을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지나가니? 죽고 싶니? 그러자 그 차량 안에 있었던 이란 대사관 비서실장은 당황해합니다. 저기 여기서 이렇게 난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중국 정부의 이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. 한 번만 살려주면 우리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. 네, 그러자 태민재는 아이다 아이야, 네 생각 잘못했다. 네 같은 걸 죽여야 이 전 세계가 이번 사건에 더더욱 흥미를 가질 게 아니야. 어? 그래야 이런 계획 생유 같은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죄도 없는 애들이 죽어가는가를 알게 될 게 아니야. 그러니 그걸 위해서 너는 죽어줘야겠다 하고는 당 하고 쏴서 죽였답니다. 사실은 말입니다. 이 계획 생유이란 정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서운 법령이라고 합니다. 1975년부터 이 1990년까지 제일 심했다고 하는데요. 모든 여자들은 배 안에 애들을 몽땅 다 낙태시켜라. 네가 그게 첫 번째 애인지 뭐 두 번째 애인지 상관없고 임신한 지 몇 개월이든지도 뭐 아이 된다. 공산당을 위해서 무조건 있는 씨앗들을 지워라, 알았니? 라는 법령을 내렸답니다. 그리고는 모든 임산부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낙태를 시켰는데 그 당시 길거리에는 별하별 문구들이 다 있었답니다. 민크 단지 죄순 예요랑 땅放신, 그 뜻인즉 집에 대가 끊기는 일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,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또 별하별 문구가 다 있었는데요. 허여부도핑 쌍겨주개성, 그 뜻은 네 당의 의견이 있으면 농약을 먹겠다 해도 우리는 말리지 않을 것이고 목을 메고 싶으면 내 밧줄을 들일게, 라는 뜻입니다. 그 당시 모든 시내 길거리에는 이 누추한 텐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으며 그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렸는데 이 낙태를 기다리는 임산부들이 그 군대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이어 1991년에 랴오청 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 랴오청이란 도시의 간부가 이 위쪽에 잘 보이려고 그냥 눈에 쌍부를 켜고 이 계획 생육 정책을 실시하였던 거랍니다. 글쎄 1991년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100일 동안 안에 아기가 한 명도 안 태어나게 그냥 몽땅 다 낙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혹시 이 랴오청이란 곳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? 네, 무려 610만 명이나 되는 인구 대도시에서 그냥 아기가 한 명도 못 태어나게 모두 다 낙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얼마나 수많은 임산부를 낙태를 시켰을까요? 네, 상상하기도 무시무시하죠. 이러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들을 이 폭로하느라고 태민재이 총대를 맨 거였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시 쨍구엄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그 이란 대사관 직원을 쏴 죽인 태민재는 차량 뒷좌석을 향해 또 총을 조준합니다. 하지만 그쪽에는 남자 어린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사진에 나온 두 명이었는데요. 태민재는 순간 또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자신이 아들이 생각나서 울컥했답니다. 하여 이 두 남자아이는 살려주게 되는데요. 얘네는 유일하게 태민젠이 사격거리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베이징 한복판에서 도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되었었고 이 특수무장 경찰들과 이 보통 경찰들도 수천 명이 모여지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태민젠도 이제 몸을 숨기고는 이놈들과 이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. 하지만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베이징 강력계 형사에는 후쿤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찰서에서는 에이스였다고 합니다. 뭐 수많은 범죄자를 때려잡았고 또한 사격 능력도 제일 자신 있어 하였답니다. 이러한 초후쿤이었기에 또 그때 자기가 나서서 멋있게 해결할 때가 온 거라고 느꼈겠죠. 실전 경험이 제일 풍부했던 그가 이 뒤에 경찰들한테 명령을 막 내리며 지휘합니다. 야들아, 서두르지 말고 저놈을 향해 난사를 해라. 그래서 나를 엄호해야 된다, 알았니? 내 한 100m
정도만 더 가면 저놈을 잡을 수가 있거든. 자, 뭐하니? 빨리 쏴라. 내 저놈 그냥, 아이쿠. 에?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? 네, 글쎄, 그 실전 경험이 그리도 많고, 이 베이징 경찰서의 에이스였다는 저후쿤이 금방 이 멋있게 지휘를 하고는 머리를 살며시 들었는데, 글쎄, 빵! 하더니 이 군용 헬멧까지 관통되어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. 뭐야? 이 멀리에서도 명중이 된다고? 아니, 자가 뭐 저격수야, 뭐야? 그 당시 경찰들과 특전사들은 아직도 자기들이랑 이 맞붙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죠.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 당시 저후쿤이 쓰고 있었던 군용 헬멧인데 보통 권총은 막을 수 있어도 이 태민젠이 81식 자동소총의 위력은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. 네, 그리고 이 헬멧은 아직도 그 베이징이 박물관 안에 거의 여대로 보관하고 있답니다. 여기 헬멧처럼 태민젠 이놈은 그냥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그 총알이 머리에 가서 꽂혔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수천 명의 경찰들은 완전 얼어갖고 그냥 머리도 쳐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뭐야, 저 경찰들 허리에 차고 있는 건 뭐 장난감이야? 네, 이제 저것들 그냥 싹 다 갈아치워야지. 그리고 야들아, 내 명령 따르라. 지금부터 외부랑 통신되는 신호들을 모두 다 차단해라. 알았니? 이게 외국에 알려지는 날에는 나라 망신이다 이게. 네, 그렇게 중국 정부는 그때부터 모든 통신 신호를 막아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. 그나마 캐나다 대사관 앞에서 이 벌어진 총격전이었으니 이 정도의 보귀한 자료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주변의 군대들은 계속 모이기 시작했었고 그 숫자가 무려 6,000명에까지 달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6,000명이 경찰대로 이 절대적으로 능숙한 야전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. 태민젠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는 그냥 몸을 푹 숙인 채로 제일 빠른 걸음으로 이 제일 적합한 장애물에까지 뛰어가서는 또 따당 따당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반격했었다고 합니다. 그 사격술도 제일이었지만 이 민첩성과 야전군으로서의 군사적 소질도 최고였었죠. 태민젠이 수천 명의 군인들과 이 3시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포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야외에서 그 큰 길에 수많은 차량들로 몸을 숨기고는 이 오는 족족 다 쏴 죽여서 그런 거랍니다. 야외 전투에서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천재 사격사를 막을 자가 없었던 거죠. 뭐야, 왜 저격수는 아직도 안 오는 거야? 어? 아니 대체 언제까지 망신을 당할 거야? 군 지휘관은 이제 태민젠을 잡으려면 최정예 저격수 뿐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저격수 군대는 역시 태민젠이 있었던 제3사였거든요. 하지만 태민젠이 그 무기들을 싹 다 분리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해대서 늦었던 거죠. 결국 그렇게 3시간이란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답니다. 전에 태민젠이 부하였었던 저격수는 그 저격할만한 제일 좋은 위치를 척 잡고는 태민젠한테로 척 조준을 하였답니다. 에? 그런데 말입니다. 태민젠은 그때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동 소총을 이 팔에 척 끼고는 저격수 쪽을 쏘아보고 있었답니다. 물론 그 저격수도 예전의 상관이고 하니까 이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겠는데 그래도 어쩝니까? 이건 상부 명령이잖아요. 그 저격수는 탕 하고 쏘아서 이 백년이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천재 군인을 끝내버렸답니다. 그리고 이 시체를 확인하러 갔었던 지휘관 태민젠이 무기들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었답니다. 헐, 뭐야, 이놈이 탄약을 깡그리 다 쓰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은 거야? 에라이 독한 놈. 그렇게 태민젠이 독고다이로 이 베이징 시내 안에서의 난동을 막을 내렸었고 또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답니다. 그중 첫 번째로는 캐나다 대사관 비서실장이 죽었잖아요. 하여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하여 큰 항의를 하였었고 또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이 기획생육 정책이 전 세계에 그냥 알려지게 되었답니다. 이어 외국 매체들이 수많은 그 비판과 이 질책으로 하여 기획생육 정책은 잠깐 중단되게 되었답니다. 사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태민젠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들이 낙태된 것도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관정회가 그랬다 치고 하지만 기획생육이란 정책이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없었겠죠. 태민젠은 관정회를 죽여버리고 이 기획생육 정책을 중지시킴으로 하여 제대로 복수를 하였던 겁니다. 이어 이번 일을 겪고 당중앙에서도 비상이 걸렸답니다. 아니 뭐야, 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지키고 있다는 경찰들과 특전사들이 이리도 무능했니? 어?
아니 에이스 야전 군인이 혼자서 달랑 쳐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맥을 못 춘다고? 야야 아이들겠다 싹 다 갈아치워라. 여번 일로 하여 베이징이 고층 경찰들을 모조리 옷을 벗었고 그 특수 무장 경찰들도 싹 다 모가지가 날아갔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소식이 외국에 알려질까봐 아예 베이징 3사 12탄이라 그 태민젠이 있었던 금유형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태민젠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 이 모든 군에서는 전체로 무장한 한 개 연대가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었고 또 그런 만일에 하나 발생한 사태에 대해 맨날 대비해야 되는 임무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기획생명 문제였는데 1994년까지 이리도 엄격하게 애를 못 낳게 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. 오히려 애를 너무나도 안 낳아서 그 노년화가 극심하게 올라갔는데요.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가요. 전 세계 인구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정부에서 고작 16년 뒤에 노년화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그냥 악을 쓰고 그 새 체면들을 죽여버렸을까요? 지금은 이 가족마다의 애들을 좀 더 낳아달라고 명령을 해도 안 낳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. 이것은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소문입니다. 이 사건이 지난 뒤에 태민젠이 사용했었던 80일식 자동 소총을 그 방아쇠를 당기면 그것이 뭔가 싸늘한 이 괴음 같은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건 과연 태민젠이 이 억울한 혼이 남겨져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그냥 누리꾼들이 지어낸 일이었을까요?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 태민젠이 사용했었던 81식 자동 소총은 산산이 분리되어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합니다. 이상은 바로 1994년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낙태한 아들이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 혼자서 베이징으로 쳐들어간 천재사격수 태민젠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.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!